자, 그리고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조그만 용지 한 장씩 받으셨죠? 그리고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료 여기에 제가 이제 첨부했습니다. 이거 요 양식은 첨부를 했는데 이 요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들 생활기록부 특집형 뭐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하고 휴대폰 번호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래 희망을 첫날부터 쓰게 저는 담임하면서 늘 3월 첫날 3월 2일이든 3월 3일이든 이걸 나눠주면서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를 쓰도록 했습니다. 왜냐?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결국은 무엇이 없는 애들 한 글자 이 애들이 가장 어려워. 어떤 애들이 어려워요? 꿈이 없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너 나랑 싸우지 마. 네가 네 미래와 싸우고 네 미래 너 꿈과 싸워야지.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게 첫날부터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애들은 절반 이상은 일반 학교 애들도 절반 이상은 드림잡을 써내질 못해요. 장래. 그런데 자꾸 지금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취미 써라.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 있으면 써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뭘까요? 유튜버.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런 애들이 이런 데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뭔가 게임 나름입니다. 역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에서 이미 프로의 수준에 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아빠가 몰라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이 큰 그것이 저는 50%는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엄마 아빠가 내 진가를 몰라줘요. 그래서 요거 잘 그다음에 중하고 싶은 부분 그다음에 지장기 요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줘야 돼. 군뱅이는 무슨 재주 있다? 구르는 재주 있다. 너는 뭐 그래서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닐 능력이 있다면 뭔가 얘는 반드시 할 줄 아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 평생 걸렸어요. 평생. 그 다음에 수업 1인 1역. 수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써라. 좀 이따 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여기는 제가 영어니까 영어교사니까 팝송을 쓰도록 했고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는 노래를 써라. 그러면 이게 저는 마지막 교직 마지막 한 7, 8년 동안은 수업 시간에 애들을 조용히 하라는 말을 안 해도 됐어요. 왜냐? 애들한테 신청곡 받아서 목록을 만들어 놓잖아요. 짜투리 시간이나 쉬는 시간 뭐 학습지 푸는 시간에 음악 틀어줘. 그러면 제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 애들이 친구들과 같은 음악을 그냥 한 곡씩 쭉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애가 세네 곡 신청할 수 없어요. 한 곡씩 쭉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 그다음 또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저 원래 음악에 참 속이 쟤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걷는 거 하고 막걸리 마시는 거 이게 좀 취미의 전부인데 쉬는 시간에 애들과 함께 듣는 음악 정말 좋다. 제가 치유가 그래서 이거 9번 favorite 앱 뭘 좋아하니? 근데 이 부분에서 다 막히죠. 우리가 애들이 좋아하는 앱을 하고 같이 대화의 소재로 이걸 삼아줘야 거기서 공감대가 생기는데
다음 9번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간식. 회식을 하 간식을 사도 하도 되려도 얘네들이 좋아하는 간식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아이들과 첫 시간에 레포를 이렇게 형성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안경 쓰고 저 지시봉 쓰고 지시봉 들고 이러면 애들이 첫날 얼마나 어색해요. 서로 피차 어색하지. 근데 제가 저 안경 쓰고 지시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무슨 편입니까요? 이러고 쳐다봐. 아이고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머리는 이게 염색한 건데 머리는 희끗희끗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시네. 그러니까 가엽게 봐주더라. 그러니까 첫날부터 애들이 저와 싸울 의지를 가여운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움의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지. 근데 그게 코드가 맞았던 게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 아 요즘 애들은 뭘 싫어해? 진지함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통했구나. 뭐가 통했다? 재미라는 코드가 통했구나. 이걸 나중에서 깨닫게 됐어요.